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몸된 제단에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만세전에 구별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에게 생명되신 주님의 뜻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오직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옷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불붙듯이 일깨워 주시옵시사, 생명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과 결부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과의 미혹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영 안에서 영적인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왕같은 권세를 갖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부교회에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위해, 또 함께한 귀한 목사님들 위해, 이 나라의 이민족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